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원 시민을 위한 음악 축제 팝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진행 맡은 저는 신영일 아나운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많이 좋아서 다행입니다. 예. 제가 작년 팝 콘서트에서도 함께 했었는데, 그때 제가, 뭐라고 말씀드렸냐면, 내년 팝 콘서트도 불러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, 감사하게도 불러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올해도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, 혹시 작년 팝 콘서트에 오셨던 분 계십니까?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? 오, 그래, 많이 계세요, 많이 계세요. 예, 예, 늘으세요, 늘으세요. 이 팝 콘서트가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오면 헤어나오질 못해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, 새롭게 오신 분들도 내년 팝 콘서트에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야외 공연 즐기기에 멋진 날씨입니다. 예, 공기도 좋고요. 여러분 뭐 다 일기예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예, 모르셨어요? 그래요. 제가 세부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인계동에 내일 오후 5시부터 비가 온답니다.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고 주말 계획 세우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요일에 좀 일찍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멋진 날씨에 여러분 뵐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. 어쨌든 오늘 이 주말 저녁에 추억을 만들기 정말 좋은 날씨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멋진 추억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수원을 찾아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. 수원 시민을 위한 자리지만 또 우리 수원은 찾아주신 손님들도 따뜻하게 포용을 하니까 그분들께서도 멋진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수원의 자랑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멋진 첫 곡을 준비했는데요. 팡파르 곡을 준비했습니다. 보통 예전에 팡파르 하면 왕이 등장한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나 대단한 사람이 등장할 때 연주하는 악곡이었다고 하는데 작곡가 코플랜드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병사들과 또 전쟁에서 고통을 받은 이 보통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라는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.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음악으로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이 곡을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 감상할 준비 되셨나요? 좋습니다. 자,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최희준 지휘자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
네.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무대였지만 여러분 어떻게 힘과 위로를 좀 받으셨나요? 그래, 예. 딱 들어도 예, 실력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자, 이어지는 무대는요. 이 BTS에 앞서서 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. 임현정 씨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전 세계에서 최연소로 녹음해서 한국인 최초 빌보드 차트 1위, 또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한 놀라운 피아니스트입니다.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초청을 받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오늘 임현정 씨가 팝 콘서트에서 거신의 랩소디 블루를 수원 씨와 함께 연주하겠습니다. 마침 올해가 이 곡이 초연됐지 100주년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초연 당시에 공연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무대 위 연주자는 물론이고 관객들이 대부분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음악에 몰입했고 열광했다고 하는데 야,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또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과연 어떤 곡이길래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죠. 여러분, 최희준 지휘자와 임현정 피아니스트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
네, 저도 연주를 넙슬로으로 왔습니다. 랩소디 인 블루의 터키 핸디곡까지 우리 저 피아노 잘 치는 분들 보면 뭐 건반 위에 마술사, 마법사 이런 표현 쓰는데 정말 그 건반을 보면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무대였고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멋진 연주 보면 아 이게 피아노지 그래 나도 옛날에 한때는 그 피아니스트의 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또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보면 저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가족 단위로 이 무대를 딱 보고 또 갑자기 다음날부터 아이를 피해가고를 보기 시작합니다. 야 너도 한 달만 다니면 저 언니 저 누나처럼 볼 수 있어요. 제 이 면적이 돼야지.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. 예. 하지만 뭐 저 자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. 이 무대를 보고 뭔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멋진 무대 함께했고요. 자 이번엔 또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. 미국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곡가인 존 윌리엄스가 있는데요. 이분의 음악을 딱 들으면 우리가 아, 그 영화 하고 떠오를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진 노래가 참 많습니다. 아,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 중에 영화 스타워즈 OST 중에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메인 테마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스타워즈의 음악을 들으면 왠지 그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오늘 맑은 하늘 가르면서 우주로 떠나는 느낌으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취주 지휘자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
예, 뭐 우리가 보통 영화 한 편 보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스타워즈 한 편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저녁 즐거우세요? 네, 고맙습니다. 이 공연을 여러분께서 같이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. 자, 이렇게 즐거운 무대를 만드는데 큰 힘을 써주신 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수원시를 대변한 이재준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